아이씨 안 한다 안 해 안 한다고 아이씨. 네, 안녕들 하셨는지요? 쯔리쯔리 쯔리박이입니다. 오늘은 제가 저의 전공 과목인 원투 낚시를 너무 오랫동안 안 한 것 같아서 오랜만에 쌍포를 들고 나왔는데요. 한 대는 조금 특별하게 가고 원투를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시는 거와 같이 밑밥통에 떡밥을 넣고 밑에 묶음추에는 지랭이 친구들을 달아서 던져볼 건데요. 그러면 밑밥 때문에 이런저런 새끼 고기들이 몰리겠죠? 그럼 또 새끼 고기들을 먹으려고 큰 고기들이 왔다가 지랭이 친구들을 보고 이게 웬 떡이냐 하고 지랭이 친구들을 먹겠죠. 과연 제 생각대로 될지 한번 신명나게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으쌰. 아, 짜잘한 입질이 있었거든요. 으쌰. 우와, 뭐야. 에이씨. 지금 제가 영상을 안 찍었는데 양태랑 보리멸 한 마리씩 잡았거든요. 아이 큰일난데요. 계속 그딴 놈들만 올라오면 조금만 더 해보고 포인트를 옮기도록 해볼게요. 그레이노무 새끼야랑 블랙 드라곤하고 둘 다 자잘한 입질이 오고 있죠. 예, 아마 여기서는 지금 안 보이실 것 같은데 보이시죠 보이시죠. 예, 또 또 양태 아니면 보리멸 같아요. 오오 입질 입질. 아이씨 아이씨 아 뭐야. 아이씨.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강원도 고성의 봉포항인데요. 지금 제가 서 있는 포인트가 테트라도 아주 낮고 안전펜스도 없어서 낚시하기는 아주 좋은 포인트 같은데 결정적으로 고기가 없네요. 고기가. 아이씨 큰일 났습니다. 아이씨. 아무래도 여기서 낚시 계속 하다가는 지렁이만 개털릴 것 같아요. 딱 한 번만 더 던져보고 포인트를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리 비장의 무기라도 고기가 없는 곳에서는 하나 소용이 없네요. 아이 개뿔. 지금 또 던지자마자 입질이 오고 있는데요. 아무래도 또 양태 새끼들 같습니다. 아 앉았다 일어났다 하기 겁나 그렇잖아요. 아, 또 양태 새끼예요. 아무래도 여기 포인트는 안 될 것 같습니다. 저는 지금 봉포항에 있다가 그 밑에 있는 장사항으로 포인트를 옮겼는데요. 아주 오랜만에 찌리박답게 꽝을 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침부터 영 기운이 안 좋아요. 아, 미치겠네. 지렁이 두 통을 샀는데 한 통을 양태 새끼들이 다 처먹네. 아유, 이 양태 새끼. 아유, 나쁜 새끼들. 오케이 오케이 블락 드라곤 입질 좋았어요. 으쌰. 아쌰. 뭐야. 어우 조금 묵직해요. 으쌰. 뭐야. 아이 미치겠네. 엄청 큰 양태예요. 징글징글한 양태 한 마리가 또 올라왔습니다. 아 이걸 어쩔까요? 죽일까요? 살릴까요? 예, 네, 요번만 살려주도록 할게요. 너 이번에만 살려주는 거야. 다음에 잡히면 재미없어. 어? 아이씨. 으쌰. 쓰레기 하나. 지금 내항 쪽은 완전 양태 새끼들 놀이터라서 외항 쪽으로 숭어나 놀래미를 노리고 던져놨는데 잡혀줄지 모르겠네요. 안 잡히면 말랑깨롱. 맨날 찌낚하고 루어 낚시하다가 간만에 원투 바닥 낚시하니까 몸땡이는 아주 편안한데요. 정신적으로 무척 힘드네요. 아이 더럽게 조용하네. 여기 뭔 일 있었던겨? 지금 장상 T방으로 포인트를 옮겼는데요. 여기가 오늘 마지막 낚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. 여기서도 뭐가 기어나오지 않으면 오늘 낚시는 일찍 접도록 할게요. 아이 아무래도 여기도 양태 밭인 것 같습니다. 지금 입질은 계속 오는데 지랭이만 똑똑 잘라먹네요. 오늘 지랭이 두 통을 양태 새끼들이 다 처먹었습니다. 아유 미치겠네. 또 입질이 그지같이 오는 거 보니까 양태 새끼가 뜯어먹고 있는 것 같아요. 아이씨. 아이 뭐야.
새끼. 양태 새끼예요. 내항에서는 어차피 양태밖에 안 잡히는 거. 외항 쪽에다가 안 잡히더라도 시원하게 때려보도록 할게요. 광어 한 마리만 잡자! 오늘 후진한 가 갖고 고등어 낚시나 한 번 더 해볼걸, 아니면 낙산한 가 갖고 삼치나 한 번 더 때려볼걸. 괜히 원투 낚시한다고 깝죽거리면서 삽질이나 하고 앉아있고. 아이고 똥망했네, 똥망했어. 재미없어 죽겠네. 아이고 여기 바다가 이렇게 넓은데 여기 고기 한 마리가 없냐. 이런 미시라 솔라. 아우 욕 나올 뻔했어요. 아 마지막 묶음추인데 테트라에 걸렸어요. 아유씨 안한다 안해 안한다고 아유씨. 오늘 봉포항부터 장사항까지 쭉 원투를 해봤는데요. 오랜만에 꽝을 치니까 다음엔 꼭 대어를 잡겠다는 의지를 불타오르게 만드네요. 암튼 가을엔 원투 낚시는 정신건강에 해로운 것 같습니다. 역시 가을은 찐하기 정답이네요. 이상 재미지셨으면 구독, 좋아요, 댓글, 알람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저는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! 다음에 봐요!